이거 밤미네. 빵 아니야 그냥? 밤미 아닐까? 여기 밤미가 유명하니까. 뭐 들어있네 진짜로. 귀여워. 밤미 한 번도 안 먹었잖아 지금 와서. 그러니까 왜 안 먹었지? 먹을 게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밤미 먹었을 때는 우리가 그때 고수 맛을 잘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한 번 사 먹고 안 먹었는데 지금은 고수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완전 유명한 음식 있지. 뭐 밤미, 쌀국수, 반새우인가? 이렇게 한 거 그거 많이 먹고 요번에 왔을 때 먹은 거는 한 번도 안 먹었어. 요번에 반새우 안 먹었어. 그러니까 먹은 거 지금 많아 아직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또 못 먹었잖아. 무인회까지 가려면 두세 시간 걸리는데 배고프잖아.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애매해. 바로 사올 거야 이제. 바다가 멈춰서 못 먹어? 여기도 휴게소 있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거? 고속도로?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해. 휴게소 있겠지. 밤미 딱 파네. 신기하게. 햄버거도 파나봐. 밤미에서 고수 빼달라고 하자. 나는 고수 좋아해. 밥만 넣어달라고 하자 그러면. 오빠 통역이 가능한 해봐. 대화가 되면. 갑자기 우리가 주문하자마자 줄 서기 시작했어 지금. 아 근데 지금 오빠 점심시간이기도 해. 고수 좋아하는데 나는. 고수 좀 따로 달라고 할까? 아 나는 밤미 하나랑 햄버거 하나 주문한 건데 받으니까 밤미 두 개야. 하나는 계란후라이 들어가 있던데? 아 나는 옆에 계란후라이가 있길래 나는 이게 햄버거에 들어간다 이거는 하고서는 어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계란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달라는 줄 아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이상하다. 사과 같다. 여러분. 기사님 건 뭐 샀어? 라임. 여기서 라임을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웃겨 죽겠어. 아니 우리는 파인애플 한 잔, 토마토 한 잔, 라임 한 잔인데 이게 다 믹스돼가지고 나와버렸어. 아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된다 이게. 렌띠. 그래? 이거 하나 기사님 드려야지. 계란 들은 거 반 이렇게 해서. 소세지랑. 점심 시간이니까. 뭐 한국말로 대화하는 게 지금? 그냥 나는 고수 좋아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그지? 아, 나는 아까 반만 넣어주고 반은 빼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 다 빼셨더라고 또. 두 개 다 빼셨어. 이건 고수 맛으로 먹는 건데. 맛있어? 한 입에 고수 한 줄씩 먹어야 되는데 원래. 이건 되게 익숙한 맛이다. 가루 흘리면 안 된다고. 여기 차에 붙었어. 조심해. 토마토에 설탕 엄청 탄 맛. 시원하다. 밤미에 고수가 안 들어가니까 확실히 무슨 와, 맛인지 맛있어. 예상이 돼. 근데 여기 빵은 진짜 맛있다. 그냥 빵만 줬는데도 맛있던데? 되게 맛있던데 그거 찍어 먹으니까. 근데 이거 무슨 감자전 같이 생겼다? 그치? 한 번 먹어. 엄청 쫀득쫀득하고 달어 살짝. 무슨 맛이야? 감자전 맛은 아니지. 찹쌀 도넛의 피 그 있지 겉에 거. 그거야. 판만 없는 느낌이. 쫄깃쫄깃 약간. 확실히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오토바이 전용 도로까지 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이게 교통 정리가 되잖아. 응? 뭐 안에 뭐 들었다? 그건 무슨 맛이야? 이거 꿀맛. 바삭한 빵에 꿀맛.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 맛은 이게 더 맛있어. 근데 너무 이에 붙지? 달라붙지? 응. 아까 아미 뽑힐 뻔했어. 이제 이동할 때는 안 찍고 나 무인의 맛집 좀 찾고 있을게. 응. 어제 그 있잖아 껌승 너무 맛있어. 더 먹고 싶어? 응. 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가기 전에 한번 더 들려야 되나.
is your room key. And this is. 미쳤다. 여기 수영장이네. 아까 수영할래? 언제해 근데? 지금. 지금 밥 먹어야지. 수영장 두 개네. 저기 끝에도 하나 있네. 바닷가 앞에. 먹으라는 건가? 공짜인가? 공짜겠지? 이런 것도 먹어도 돼? 근데 먹으면 돈 내야 될 수도 있어. 내가 낼게. 먹어. 오빠 돈이 내 돈이잖아. 이거 한 잔 먹을까? 시원한데? 이런 거 어떻게 까는 거야? 이런 거 먹어봤어야지. 그냥 잡아 뜯어. 뭐가 또 있네. 뭐 어떻게 따냐고 이거를. 우와! 이거 비싼 거 같은데? 근데 만약에 돈 내야 되는 거면 이렇게 조금 먹고 돈 내면 아까운데, 그치? 다 먹어야지, 한 병. 어차피 깐 김에. 그렇게 쓴맛이 안 나긴 하네. 좋다. 여기가 바닷물이고 저기가 그냥 물이라는 거잖아. 아까 뭐 솔트 워터 이러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아. 여기는 바닷물. 어. 한 맛을 봐봐. 못 믿겠으면. 아유,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맛을 봐. 시원해. 아우 시원하다.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오늘 반미 그거 조금 먹었더니 좀 어질어질하다. 또 어질어질해? 김치찌개도 먹을까? 하니까. 반새우 먹고 모닝글로리 먹고 군짜 먹고. 그거 어떻게 다 먹어? 근데 왜 계속 어지럽다 그러는 거야? 아니 아까 샴페인 있잖아. 그거 좀 아까워가지고 내가 좀 혼자 마셨거든? 그리고 갑자기 땡 빼서 나오니까 좀 머리 아파. 땡 돌았어? 응. 베트남 와서 처음 먹는다, 이번에는. 그니까. 되게 크다, 근데? 뜨거워, 지금. 맛있다. 명함 소스가 맛있어, 되게. 진짜. 땡큐. 향신료를 먹어줘야 돼, 이렇게. 응, 너가 다 먹어. 애기 입맛. 어떻게 다 먹어, 이거? 이럴 때 먹어보지, 언제 먹어봐. 근데 이 소스를 미역만 소스랑 같이 먹어도 맛있다. 미역만 그냥 뭐 찍어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우리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 네, 약간 만능 소스야. 맛있어. 그때 태국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얼음 큰 거 하나 이렇게 띄워주시잖아.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얼음 넣어서 안 먹잖아. 좀 밍밍해지니까. 근데 하나 넣어주는 게 좋아. 그래야 와. 시원해.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진짜. 금방 미지근해져, 여기 꺼내와도. 다 먹니, 못 먹니 하다가 다 먹었네, 싹쓸이 했네. 밥이다. 맛도 괜찮네. 한국 맛이랑 똑같아? 근데 약간 다른데? 뭔가? 약간 고추장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원래 해외를 가면 오빠 거기 나라 음식만 먹거든? 절대 한국 음식점을 안 가. 근데 생각나긴 하네. 아 배가 너무 불러 진짜 터질 것 같아. 김치찌개 나오니까 아예 눈 돌아가고 막 밥 퍼먹더만. 근데 우리 진짜 김치 한 조각도 안 남긴 거 알아? 오이 한 조각도 안 남겼어. 어, 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먹어서 그래.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어? 레시가 돼 챙겨 먹거든 이거. 그때 산 거잖아 태국 갔을 때. 어 이거밖에 없어.
래쉬가 더 나만 입었을걸 여기서 오빠? 여기가 좀 더 깊고 저쪽이 좀 낮은 것 같아. 너 여기 멍든 거 봐. 왜 그래? 이거 그거야. 도제비골에서 미끄럼틀 싹 타다가 옆에 부딪히다가 확 부딪혀가지고. 좀 깊은 것 같은데? 오! 오! 다리 안다. 배영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도 안다. 엄청 깊다 생각보다 그러면. 우와. 오빠 들어와. 근데 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차갑다? 아니 돌이 뜨거워 지금 여기 바닥에 이렇게 돌이 뜨거워. 물 짜냐 거기? 바닷물이야? 안 짠데? 아니 물에서 왜 걸어다녀? 어 다 수영이요. 이거 당하는데 나는 개형이잖아. 아, 나 여기 아파. 나 깜짝 놀랐잖아. 아까 박은 거? 아니 스킨 바르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 혹이 이만큼 난 거야. 진짜로. 이거 나와 안 나와? 조금 불어난 거 같아. 아 만지면 이렇게 뿌룩 튀어나왔다니까? 아까 오빠랑 수영 대결 해가지고. 근데 고개를 잠수하고서는 하잖아. 그러니까 손이 돌을 지나가고 모서리가 팍 박은 거지. 아팠어.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했냐? 열심히 했던데. 내가 더 빨랐잖아 근데. 뭐래 내가 이겼거든. 근데 내일 몇 시에 가야 돼? 내일 4시 반까지 여기 로비로 오신대. 그 투어 저기 지프차.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은 한 3시 반에는 일어나지 되지 않아? 아무리 못해도? 오늘 일찍 자야겠다 그러면. 자 얼른. 오늘은 일찍 자자. 오 이건 거 보다 이쁘다 야 저. 지금 시간이면 원래도 한국에서는 넷플릭스 보고 이럴 시간인데 그지? 지금? 아니 지금 딱 누웠을 거야. 지금 여기서 4시 30분이거든? 집에 있으면 지금 한 딱 TV를 껐지.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왜 이렇게 일찍 가나 했거든? 근데 해가 일찍 뜨네. 왠지 빨리 뜨는 거 같아 좀 우리나라보다 그지? 그리고 지금 오는데 보니까 막 식당이 다 열려있어 이 시간에. 여기 투어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열어놨나 봐. 그런가 봐. 오, 차 못 나가. 사람 많이 왔다 여기. 이러니까 오빠 어. 일찍 장사를 하는 거네 그치? 보인다. 여기도 멋있다. 재밌다. 근데 나는 베트남에도 사막 있는 거 처음 알았어. 우와. 이런 물들 찍어야지 엄마. 알았어. 하나 둘 셋. 다들 어디 가나 봐. 선글라스 어때? 내 거잖아. 네, 해가 안 뜨나 봐. 떴는데 구름에 가린 것 같아 지금. 근데 우리 여기 올 때 이미 해가 떠 있었어. 아니 근데 엄청 빨리 뜬다 해가 진짜. 지금 5시 반밖에 안 됐는데. 와 완전 다른 배경이네. 이쁘다.
여러분 지금 여기 다른 포인트인데 저기는 사막만 있는 거고 여기는 물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로 이동하는데 엄청 재밌었거든요? 근데 오빠 완전 겁먹었더만. 아 근데 저건 좀 무섭다 그치? 롤러코스터처럼 막 콱 내리꽂잖아 밑으로. 그러니까 오빠만 고개를 막 여기다가 박더라고 나한테 막 오오오 막 이러면서. 포토 타임을 만들어 주시네. 네, 여기 완전 포토 스팟이다. 기사님이 알려 주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역시. 오케이. 사진 포인트가 다 있나 봐. 이게 가다가 얘 봐. 근데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면 발 어떻게 씻어? 저 위에 씻는 데가 있지 않을까? 뭐 하나 사 먹을까? 시원한 거? 아니 빨리 조식을 먹으러 가자고. 응? 조식 맛있게 먹으려고? 응. 지금 생수 한 병 우리 한 병씩 줘서 다 먹었잖아. 또 생수랑 달라. 코코넛 같은 거랑. 빨리 가자. 시원하긴 하다. 너무 더워. 진짜 낮에는 진짜 더워. 바로 해 뜨기 시작하자마자 덥기 시작하던데. 지금은 그래도 덜 더운 겨. 힘 넉넉히 들였어? 그치. 아, 날도 덥고 아침 일찍부터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지 또. 우선 야채도 좀 넣어줘야지. 딤섬도 있어. 오빠 좋아하는 거다 밥에. 베이컨. 딤섬. 종류 되게 많다 여기. 이거 한 접시로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약간 배고픈 상태지 지금. 그렇지 배고프지. 반미도 있어. 쌀국수도 있고. 이걸 다 먹을 수 있다고? 오빠, 우리 어제 밥 먹은 데 있지? 우리 여섯 개 먹었나? 일곱 개 먹었나? 근데 아침부터 이렇게는 안 들어가는데. 뻥름치지 마. 근데 종류가 되게 많다, 그지? 한 접시로 무조건 안 돼. 별로가 많이 들어갔어. 맛있네.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 내일 아침 비행기니까. 근데 이제 못 먹었던 거 좀 먹어야 되는데 조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왠 줄 알아? 내가 다 계획을 짠 거야. 이것도 아침 먹었지 우리가. 8시 9시쯤에 먹었지. 도착해서 한 4-5시까지 못 먹는단 말이야. 오늘 그럼 한 끼만 먹을게 마지막으로? 아니 저녁 먹어야지 가서. 어떻게 8시에 한 끼 먹어. 여유 먹어주고 뭘 미쳐. 오빠 먹지 마 그러면. 아, 나 좀만 먹을게. 엄청 좀만 먹을게. 아, 맨날 저래. 그러고서 내가 먹으면 진짜 옆에서 막 엄청 나고 내 거. 꼭 그런 사람인 거지. 라면 한 개 끓이고 안 먹는다고 해놓고 자기가 다 반 넘게 먹는 거. 호치민으로 가자. 나는 이 그린만 거에 소금 찍어 먹는 거 진짜 맛있더라, 이게.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데. 뭐 어제 우리 이거 찾으러 한 30분 넘게 돌아다녔잖아. 30분 찾으러 돌아다녔고 그 전에도 계속 그린망고 이러면서 찾고 다니긴 했어. 계속 먹고 싶다. 근데 여기는 그 밑에가 완전 쇼핑센터네, 그지? 쇼핑? 백화점. 뭐 샤넬도 있고 다 있던데? 아까 막 누나 돌아가더라고 너. 뭐래? 못 들어가. 돈도 없어. 들어와. 시티뷰야? 시티뷰? 살 건 없는데
그냥 구경해보자, 그치? 응. 밑에 되게 뭐 식당이나 이런 것도 많은 것 같더라? 이거 야시장인가 봐. 하나 사 먹을까? 그니까. 또 왔으니까 뭐 사 먹고. 근데 돈 없다며. 비상금 좀 있어. 살짝 남겨놨어. 아니 뭐 없다고 하... 계속 며칠째 없다고 하는 것 같아. 있어 있어. 환전해야 돼 근데. 이거 먹고 그럼 환전하자. 좀 이따 밥 먹어야 되니까 맛만 봐. 그래? 맛있어? 코코넛 맛이 살짝 난데 약간 튼튼한 과자다. 와 이건 오징어인데? 콩으로? 문어랑. 비주얼 봐. 왜 안 먹어? 아니 그냥 이거 맛집 검색해가지고 더 맛있는 데 가서 막 먹으려고 구경한 거지 구경. 마지막 식사야 우리. 바지가 젖었어. 땀 때문에. 이게 만지니까 촉촉해. 밖에서 먹을까? 너무 덥잖아? 아니 군대에 다 젖었다며. 어차피 젖었잖아. 메뉴가 또 왜 이렇게 많아. 못 고르게. 근데 오빠 우리 식당 다닌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깔끔해 제일. 로컬도 맛있어. 여기 싹 여기 들어있다 미안해. 고기랑 같이 싸서 이렇게 먹어. 아. 너 이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낙봉 소스. 이건 약간 특이한 향이 나. 맛있어? 난 괜찮아. 이거 좀 맛있다. 내일 아침에 바로 공항 가야 되니까 조식이 마지막 반찬이겠네, 그치? 조식 먹고 갈까, 내일? 그래, 먹고 가자. 왜냐면 나는 음식이 너무 잘 맞는다, 그치? 못 먹는 거 하나 있었다. 뭐? 그 오리, 계란. 아, 그거는 좀 다 못 먹을걸? 그지? 여기 분들도 못 먹는 거 사람 있을 거야 무조건. 그거는 냄새보다 비주얼이 약간. 어, 비주얼이 놀래. 응? 빨리 먹어 그만 찍고. 이제 즐겨야지 끄고. 이제 또. 마지막 그래도 밖에서 먹는 거니까. 흡입해야지 끄고. 베트남 음식이 되게 배부르긴 한데 금방 배가 꺼지는 것 같아. 맞지? 그 야채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믿고 싶다. 예전에 왔을 때는 되게 자주 왔는데, 그지? 어. 처음 오네 이번에. 맛있겠다. 아, 머리 아파. 차가워? 아니 지금 사람들 다 있는데 덩치 큰데 막 이러. 오빠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 나를 부를 때 지혁 지혁 그러잖아. 어? 그래서 그러니까 구독자님 만나잖아. 그럼 그 옆에 사람이 오빠 따라하잖아. 어 이 거기 남친분 지영 지영 하시는 분. 엄청 불러대 지영 지영. 요번에 근데 팬분들 만났을 때 되게 나 궁금하다 그랬잖아. 그분들이 제일 궁금했다고. 햄지는 맨날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그냥 만나고 싶었던 거고 궁금한 건 나였다 그랬는데 인상 좋다 그랬잖아. 나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아 그러지 진짜? 아 씻으니까 개운하다. 이제 이거 호치민에서 마지막 밤이다 맞지? 근데 호치민은 두 번 와봤잖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북쪽으로도 가보자. 하노이나 이런 쪽? 응. 내일 조식 먹을까? 먹어야지. 됐어.